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의실 늦게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전달을 했는데 바로 바뀔 줄 알았는데 역시 뭐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한 번쯤은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아침에 연락을 받고 학원에 다시 다 연락을 했습니다. 학원과 한 라인 그어져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연락을 하고 항의를 하고 바꿨습니다. 이제 좀 숨은 쉬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놔도 일로 다 모여있네, 중간으로. 그쵸? 옆에 바로바로 붙어갖고. 괜히 바꿨나?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퀴즈하고, 이제 사례 모의고사 봤습니다. 퀴즈는 우리 조교들이 채점할 거고, 사례 모의고사는 제가 직접 채점을 해서 내일까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날 소송 재판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먼저 복습하고 그 다음 오늘 본안 소송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재판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6가지 소송 요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 첫 번째 대상, 원고, 협의, 피고, 전치, 제소 이렇게 6가지 살펴봤습니다. 대상 적격부터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적격, 취소송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취소송의 대상 적격은 몇 조에 있었습니까? 19조 본문에 있었습니다. 19조 본문에서 처분 등이 취소송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처분 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로 갔었습니다. 2조 1항 1호에 가니까 처분 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처분 부분은 적극적 처분도 마찬가지고 소극적 처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거부의 경우에 있어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청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거부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그리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거부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거부라는 소극적 처분 역시도 다른 처분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한다라는 얘기죠. 앞부분의 처분은 소극적 처분, 적극적 처분 모두 다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뒷부분 그 거부라고 되어 있죠. 그 거부는 거부 처분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겠다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입니다. 행정행위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거를 소극적 행정행위라고 하고 처분은 소극적 처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행정행위다, 처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처분 개념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범위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부 처분이 2번째였었고요. 그 다음 3번째,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입니다. 형식적 처분 영역 문제죠. 이건 1번하고 3번하고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1번에 있는 처분 부분에서 처분 개념을 1원론에 따를 것인가 2원론에 따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 여러분들 1원론에 따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원론에 따르게 되면은 행정행위하고 처분이 똑같은 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사실행위와 같은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에 포함될 가능성이 전혀 없죠. 여러분들이 1단계 논의에서 처분 개념을 이론론으로 파악을 해버리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2단계 논의는 안 나옵니다. 그쵸? 행정행위 외 행정작용은 처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3번째 있는 형식적 처분 영역에 대한 문제는 첫 번째 있는 처분 개념을 이원론을 취했을 때 비로소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 형식적 행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4번째는 이제 재결 처분에 대한 문제였었죠. 재결이 나왔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재결이 나왔을 때 이때 이제 이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뒤로 가보시게 되면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 조립식을 잠깐 보세요. 조립식에 보시면 여러분들 올해 작년 14년도 출제됐던 문제들이 조립식에 쭉 나와 있을 겁니다. 49번 테마 39페이지부터 보시게 되면 49번 테마에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로 처분 취소 재결이 나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형성 재결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50번에 처분 변경 재결이 나왔을 때 있어서의 소송 문제가 됩니다. 역시 형성 재결이죠. 그 다음 3번째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 나왔을 때의 소송을 제기할 때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명령 재결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 행정심판법의 43조 3항에 있는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입니다. 여기까지죠. 예, 그래서 처분 취소 재결, 처분 변경 재결, 처분 변경 명령 재결까지가 행정심판법에 있습니다. 심판법 몇 조라고요? 43조 3항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처분 취소 명령 재결 52번이죠. 52번 테마에 있는 처분 취소 명령 재결은 현재 행정심판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출제가 됐었죠. 2010년도 1월 25일 전까지는 행정심판법에 처분 취소 명령 재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공무원법에는 처분 취소 명령 재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출제가 됐던 거고요. 여기까지가 취소 심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53번 테마에서 처분 명령 재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분 명령 재결은 어떤 심판에서 나오는 인용 재결입니까? 의무이행 심판이죠. 예, 의무이행 심판에서의 명령 재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무효확인 심판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무효확인 소송과 무효확인 심판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무효확인 심판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소 심판하고 의무이행 심판 두 개를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되는 거고요. 취소 심판, 의무이행 심판은 취소성 부작위 위법항의 소송하고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만 출제를 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인용 재결이죠. 전부 인용 재결도 있고 일부 인용 재결도 있지만 어쨌든 인용 재결입니다. 그러면 각하 재결이나 기각 재결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아시게 되면 인용 재결에 대한 소송 문제를 알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위에다가 간단히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기본론이 4개, 기본론이 4 플러스 특수론이 2입니다. 기본론이 4, 특수론이 2 가지고 조립 들어갑니다. 우리 맨 마지막 시간쯤에 배우게 될 겁니다. 행정심판 제기를 거쳤을 때 소송 제기할 때 그 소의 대상은 무엇인가 문제예요. 대상은 무엇인가 논의에서 기본 논의가 4개가 나오게 됩니다. 뭐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19조 본문 한번 언급하고요. 19조 단서 한번 언급하고 19조 본문하고 단서 비교 한번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과연 재결의 내용상 하자에도 고유한 위법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까지 해서 총 4개의 기본 논의가 깔립니다. 각하 재결이나 기각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 기본 논의 4개만 깔면은 논리는 완전히 끝납니다. 근데 인용 재결에 들어가게 되면 특수 논의가 2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옆에 써놓으시고 특수 논의 2라고 써놓으세요. 특수 논의 2. 이 특수 논의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이 재결이라는 것이 제가 그냥 재결 그러면 그 재결이 뭔지는 모르는 겁니다. 예, 제가 행정심판의 재결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재결이 맞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재결 그러면 행정심판을 거쳐서 나온 결론은 모두 재결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쳐서 나온 결론은 모두 다 재결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라 부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은 재결은 재결입니다. 역시 진호위의 판단 역시도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재결은 재결인데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재결이 아니라 처분의 성격을 띠는 재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처분으로서의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처분으로서의 재결. 그래서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부르는지 제가 그냥 재결이라고 부르는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교수님 교과서나 답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하 재결이나 기각 재결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 각하 기각 재결은 기본론이 4개만 하면 끝나는데 인용 재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수론이 2개가 들어갑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특수론이 2개는 첫 번째가 뭐였냐. 행정심판이 재결을 했는데 말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의 이 재결이 처분청의 지휘에서 했던 처분인가 아니면 재결청의 지휘에서 했던 행정심판의 재결인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죠.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19조 본문이 적용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19조 단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게 처분청의 처분인가 재결청의 재결인가 이런 문제가 특수론이 첫 번째입니다. 이 특수론의 첫 번째는 형성 재결이냐 아니면 명령 재결이냐 불문하고요. 전부 인용 재결이냐 일부 인용 재결이냐 불문하고요. 그 어디에든지 간에 인용 재결이면 전부 이게 독자적 처분인가 즉 행심위가 처분청의 지휘에서 한 처분인가에 대한 문제는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론이 첫 번째입니다. 이 특수론의 첫 번째는 모든 재결에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어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특수논의는 시킨 놈은 따로 있다, 이거였었죠. 시킨 놈은 따로 있다. 그래서 행심위가 명령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처분청이 행동을 했고요. 이렇게 나왔던 명령 제기라고 그에 따른 처분하고 과연 소외 대상은 무엇일까 문제가 특수논의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특수논의는 명령 재결이 나왔을 때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각하재결과 기각재결은 기본 논의 4개로 끝날 겁니다. 그 다음 인용재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수논의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형성재결과 명령재결 모두 다 독자적 처분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걸립니다. 그 다음 이행재결에 따른 처분, 과연 그것이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명령재결에서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네 번째 재결 처분입니다. 네 번째 재결 처분, 첫 번째 처분, 두 번째 거부 처분, 세 번째 형식적 처분, 네 번째 재결 처분. 여기까지가 2조 1항 1호입니다. 항고송 대상 적격의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 논의가 3개가 있었죠. 뭐뭐뭐 있었다? 입법, 규율, 역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입법은 행정입법이었고요. 행정부도 법을 만든다. 그 만든 걸 우리가 뭐라고요? 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정입법을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법규명령에 대해서 과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문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규율입니다.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되어 있는, 붙어있는 종된 규율, 과연 부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게 두 번째. 역사, 역사적 해석을 묻는 문제입니다. 국유재산법의 국법과 신법, 공유재산법의 국법과 신법, 국법과 신법을 비교하는 문제였었죠.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상적격입니다. 두 번째, 원고적격 들어갑니다. 취소의 원고적격은 행정소송법 12조 1문에 있습니다. 2문은 협의의 소액 규정으로 보죠. 1문에 보면 취소를 과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학설 대립이 발생을 했고요. 1, 2, 3, 4설이 있었고 통설 판례 입장은 2설 입장이었습니다. 이때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따라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보게 되면 그 법률은 무엇이 된다? 공법으로서의 실체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법으로서의 실체법. 그 다음 보호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 이 개인적 이익으로서의 법률상 보호이익이라는 거, 이거는 공법이 보호하는 개인적 이익이기 때문에 실체법이라는 점에 있어서 권리라고 말할 수 있고, 공법이라는 점에 있어서 공법상의 권리, 공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권이 성립되면 그러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공권의 성립 요건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었는데요. 개인이 자신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려면 상대방 국가한테 어떤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야 됩니다. 공법에 의해서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재량행위 부분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여기서의 법률은 실체법이기 때문에 기속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국가는 법에 나와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당연히 부과되는데, 그런 의무를 우리가 실체법적 공의무라고 했습니다. 기속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법의 근거에서 일정한 경우에 의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재량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행정청한테 국가에게 어떤 의무가 부과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행정소송법 27조에 보시면 어떤 규정을 두고 있다? 예, 무하자 재량사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재량행위라고 해서 무제한적 재량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예, 이와 같이 재량행위도 의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 부과 부분은 큰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사익보호성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뭐 퀴즈, 사례는 등수 매기지 않습니다. 예, 등수 매겨봐야 소용도 없고, 예, 특히나 뭐 합격생이 채점자가 매기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학원가에서 나오는 채점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채점 다른 뭐 수업이든 아니면 다른 과목이든 받아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5점, 7점, 3점 다 더했는데 통합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 그냥 답안지 받으면 우선 점수 씁니다. 37, 23 마음대로 막 써요. 막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밑줄 막 긋습니다. 더해봐야 안 맞아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예. 왜? 1,500원 받고 그 채점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사와 의리를 지킨다. 뭐 그렇다고 옆에 붙어갖고 채점하는 거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수 매기는 건 무의미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한다고 한들 아니면 강사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매겨드린 등수는 실제 등수가 아닙니다. 아무 무의미한 행동들입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맞춰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든 건 실질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합니다. 등수는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것만 찾겠습니다. 잘못된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나쁜 답안 이론이라고 합니다. 나쁜 답안 이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답안을 보여드린다고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나쁜 답안을 보여드리면 반면교사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수는 충분히 70점은 넘어갑니다. 그것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례 모의고사에서는 등수 없습니다. 퀴즈에서만 등수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뭐 어젯밤에 자물쇠방 같은 경우 새벽까지 1등 하겠다고 몸부림들을 치고 있던데 와갖고 제 연구실에 와갖고 복사기 돌리고 앉아있고 막 이게 정답 아니냐 막 이러고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새벽에 와갖고 질문하고 막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페이스 조절 잘 하시고요. 뭐 여러분들이 경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강해지고요. 그 다음 밖에 있는 분들하고 분명히 격차를 벌릴 수 있습니다. 충분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채점해서 등수 매겨서 1등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적격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사익보호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익보호성 문제는 왜 생기죠? 공법. 우리가 얘기하는 공법입니다. 공법은 공익보호를 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과연 사익을 보호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개인적 공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인의 권리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동일한 이해관계, 두 번째 대립된 이해관계 이렇게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경우에 있어서 어젯밤에 GS1기 카톡에 직접 상대방 이론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을 엄연히 내 책에 있는데 그걸로 이해가 내가 봐도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질문을 이제 하셨는데 관련돼서 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잘못 설명하고 있는 책이나 수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히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호규범을 헌법까지 확대시켰기 때문에 헌법상 침해 배제 청구권으로서의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해서 직접 상대방 이론이 나오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뭐 것들도 있던데요. 전혀 아닙니다. 보호규범 확대하지 않습니다.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원래부터 구체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그 상대방은 당연히 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겁니다. 직접 상대방 이론이라는 것은 보호규범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서 원고일 뿐입니다.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헌법까지 보호규범 확대한 거 아닙니다.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 이론에 따라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준상대방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직접 상대방이 한 발 물러선다는 거죠. 직접 상대방이 싸워준다면 그 뒤에 있는 간접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A 회사가 불복해서 심판이든 소송이든 제기한다면 운전기사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A 회사가 피해버린다는 거죠. 비겁하게 피해버립니다. 이래버리면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피하면 얘가 상대방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실제 상대방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이런 걸 준상대방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두 개였죠. 하나는 소극, 보충. 그렇죠? 소극과 보충입니다. 직접 상대방이 소극적 행동을 하고 있다.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13년도 기출입니다. 두 번째,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보충성 원칙입니다. 그 다음 대립된 이해관계가 아시게 되면 경원자, 경업자, 경쟁자, 인민 네 가지로 나눠서 문제 유형이 바뀔 수 있고요. 그곳 하나하나마다 법리가 다릅니다. 주소만 찾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주소만 찾으면 여러분들이 조립식 그냥 조립하면 끝납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원고 적격 한번 보시게 되면 앞부분 넘어가셔가지고 원고 적격은 11번 테마에 있습니다. 무효확인송의 원고 적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의 원고 적격도 마찬가지고요. 11번 테마에 있는 원고 적격 얘기를 우선 답안에 박으시고 그리고 나서 만약 경원자 수용 문제라고 한다면 11+12고요. 경업자는 11+13, 경쟁자는 11+14, 인인은 11+15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런 걸 조립식 행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쓰시면 모든 답안은 다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고 적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의 수익의 문제죠. 대상 적격과 원고 적격 협의 수익을 합쳐서 우리가 소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소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뭐 교재에 따라서는 교수님 책에 따라서 원고 적격과 협의의 수익을 합쳐서 소의 이익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상 적격을 포함해서 소의 이익이라 부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안에 그런 내용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대상 적격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가 아닌가 문제였죠. 원고 적격은 그것이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였었고 협의의 수익은 지금 현재도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문제입니다.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엄격해지고 있죠.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대상, 원고, 협의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좁은 소의 이익, 그걸 우리가 협의의 수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협의의 수익에 대한 명문 규정이 행정소송법에 있는가? 전혀 없더라 이거예요. 다른 소송 같은 경우에 아예 찾아볼 수가 없고 취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12조 2문을 협의의 수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협의 수익의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찾는다. 논점을 효리상으로 찾는다. 효리상.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을 때, 이익침해 상황이 해소되었을 때,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돼요? 취소송은 형성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취소송은 주관적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됩니까? 취소송은 원상회복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때요? 이미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 소송은 더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소송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소송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협의의 수익의 논점을 찾게 되면 기본적으로 12조 2문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규명하셔야 됩니다. 12조 2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의 경과 집행의 종료. 이게 바로 뭡니까? 처분의 효력 소멸입니다. 처분의 효력 소멸. 협의의 수익의 문제 상황을 걸어놨습니다. 12조 2문은 협의의 수익의 문제 상황을 걸어놨기 때문에 2문이 과연 협의의 수익에 대한 규정이 아닐까라는 의심은 너무 자연스러운 의심입니다. 그런데 통설은 12조 2문을 협의의 수익으로 보죠. 2문에 대한 논의는 무엇과 비교하는 것이다? 1문과 비교하는 것이다. 1문은 무엇으로 보냐? 원고적격 규정으로 본다. 그 다음 원고적격설 1설은 뭐로 봅니까? 12조 2문의 12조 2문을 취소송을 물어봐 형성송으로 봅니다. 1문과 똑같이. 그 다음 1문에서 법률상 이익을 물어봤어요. 법률상 보호익으로 봤죠. 원고적격, 형성소송, 법률상 보호익 이거랑 똑같이 보는 게 바로 12조 2문에 대한 원고적격설이 됩니다. 근데 이와 달리 보는 게 바로 협의의 수익설이고요. 협의의 수익설은 협의의 수익으로 보고 12조 2문의 취소송을 확인소송으로 보고 12조 2문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협의의 수익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 무조건 쓰는 부분이죠. 기본 논의입니다. 1단계. 그 다음 협의의 수익에 대한 문제라고 알아봤을 때 문제 유형은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부수되는 이익 문제가 있고 하나는 가중요건 규정 문제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 이제 4회차부터 심화학습 들어가게 되면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근로자에 대해서 면직 처분이 나왔을 때 공무원에 대해서 면직 처분이 나왔을 때 두 개를 비교하면 부수되는 이익에 대한 모든 상황은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회차 심화학습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피고적격 넘어갑니다. 피고적격은 13조에 있었습니다. 13조에 보니까 취소송의 피고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되어 있죠.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처분 등을 행한 부분과 행정청 부분과 두 개로 나눠집니다. 기본은 행정청이죠. 우선 행정청이 아니면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행정소송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규정입니다. 소송 당사자로서의 피고가 사람이 아닙니다. 행정청은 행정기관 중에 하나이죠.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청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파악을 한다? 몇 조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소송법 2조 2항에 있습니다. 2조 2항에 있는 행정청에 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행정청의 범위 규정이다. 행정심판법에도 행정청이 있겠죠. 거기도 피청구인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그래서 행정심판법은 2조 4호에 있습니다. 2조 4호에 있는 것은 행정청의 정의 규정입니다. 소송법은 범위 규정입니다. 심판법은 정의 규정입니다. 행정절차법에도 행정청에 대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2조 1호에 있습니다. 그것도 정의 규정입니다. 다시 범위, 정의, 소송법, 심판법, 절차법. 그런데 말이에요. 소송법에 보시게 되면 이런 것도 포함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심판법이나 절차법에 보게 되면 우리 알고 있는 조직법상 행정청 있죠? 조직법상 행정청, 무엇과 무엇이 인정돼야 된다? 머리가 똑똑하고 말을 잘해야 된다. 결정권과 표시권이 있으면 행정기관 중에 그것을 우리가 가장 똘똘하다라고 해서 행정청이라고 한다. 심판법과 절차법에는 조직법상 행정청이 언급됩니다. 언급되고 나서 플러스 알파가 존재해요. 소송법에는 알파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범위 규정입니다. 거기에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알파가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입니다.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우리 어저께 이야기하기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야기해봤고 이런 식의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국가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닌데 이놈들이 행정청일 수 있을까? 예, 이런 문제가 행정청 부분에서 출제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 처분 등을 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분 등을 행한이라는 부분은 예, 권한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죠. 예, 정당한 권한에 근거해서 처분을 한 행정청을 우리가 피고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행정청을 피고라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통지서에 이름 걸려있는 친구가 피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만 했으면 그 친구가 피고가 되고 끝난다. 이게 피고적격이었습니다. 그 다음 전치주의입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소송법 18조 1항에 있습니다. 18조 1항 본문에는 임의적, 그다음 단서에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나오죠. 우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무엇을 말한다? 필요적 전치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은 임의입니다. 예외적으로 필요적으로 거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핵심은 뭐다? 대량성과 전문성이다. 대량성에서 기본적으로 떠올릴 것은 도로교통법상 처분이 되는 것이고, 전문성에서 기본적으로 떠올릴 것은 세법입니다. 국세 처분이 되는 거라고 했죠. 국공노 도사증발 감사합니다에서 국공노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뒤에 사증발 감사합니다는 나오면 아무도 못 풉니다. 예, 여러분들은 문제된다는 건 느끼고 있으니까 전치주의 언급만 하면 고득점입니다. 아무도 못 풀 겁니다. 그래서 국공노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중간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공노가 있습니다. 공노 부분에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있고 노동의 처분이 있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소청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소청 심사라는 게 등장합니다. 노동의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노위의 재심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재심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과연 소청 심사는 무엇이고 재심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규명하셔야 됩니다. 소청 심사와 재심이라는 게 행정 심판이라고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키는 순간 그 규정들은 뭐가 됩니까? 행정 심판 전치주의가 되는 겁니다. 소청 심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특별행정 심판 절차로 연결시킨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 그 다음 노동의 처분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재심을 행정심판 절차로 연결시킨다?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이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별행정심판 절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심판법 4조 1항에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4조 1항에 예, 전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조항 4조입니다. 행정심판법 4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법상의 일반 행정심판만 인정한다. 특별행정심판은 인정하지 않겠다. 개별법에서 정하는 행정심판 절차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떨 때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개별법에서, 개별법이라고 하게 되면 뭘 말하는 거예요? 행정심판법 외의 다른 법을 말하는 겁니다. 개별법에서 인정하는 특별행정심판 절차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특히 필요 부분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특히 필요,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위한 공정한 심사,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공정한 심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특히 필요다. 이거는 행정심판 절차가 맞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였습니다. 제소기간입니다. 우리 행정법은요. 맨 처음에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모든 논의는 전부 다 공정력부터입니다. 공정력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합니다. 공법관계에서는 어떻게 보자? 네, 국가가 아무리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거 공정한 것으로 보자는 겁니다. 우선은 공정한 것으로 보자. 국가가 너무 많은 일을 하죠. 여러분, 왜 행정청이 피고겠어요? 수많은 행정청들이, 수많은 행정기관들이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국가 널로 나와. 국가랑 싸우기 시작하면 국가는 걸레가 되어버리겠죠. 누구? 그 일을 한 행동들한테, 그 걔네들한테 직접 싸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팔 잘라가지고 얘가 피고로 가고 또 손 잘라가지고 얘가 피고로 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국가는 너무 많은 일을 하죠. 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것들마다 전부 다 국민들이 아 저건 위법이야,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막 이래버리게 되면 법률관계가 너무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우선은 공정한 것으로 보자. 공정한 것으로 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유효하게 인정해 보자는 겁니다. 예, 그 유효한 것을 제거하고 싶으면 직접 싸워라. 이게 공정력입니다. 공정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미 뭐예요? 공정력을 인정하고 처분의 효력을 인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효력 문제는 항상 효과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효력이 있으면 법적 효과가 발생해요. 법적 효과가 뭐예요? 과세 처분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 의무가 부과되면 그와 같은 처분의 내용적인 구속력이 국민들한테 미친다는 거죠. 법적 효과라는 것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다시 말해 이미 법률관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공정한 것으로 보고 유효한 것으로 보고 법률관계 만들어놨고 그 법률관계 공정한 것으로 우선 인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라도 그 처분을 제거할 수 있게 해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처분 제거한다는 거 우리 취소 판결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성력이라는 게 인정되고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는 게 돼버리죠. 처음부터 이런 법률관계는 형성된 적이 없는 것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언제까지라도 그런 걸 인정해버리면 오히려 어떻게? 법률관계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했던 공정력, 오히려 법률관계 안정성을 심각하게 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간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며칠에 며칠이라고요? 90일에 1년이었습니다. 심판은 90일에 180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소송재판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안재판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안재판 내용에서 46페이지 펴보시고 가구제부터 출발입니다. 단문지 펴주시고요. (10번) 테마 가구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구제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테마가 위법성 판단 기준시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12번 테마에서 취소의 심리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13번 테마에 소송 참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 테마에 소변경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번 테마 여기까지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입니다. 이제 본안 재판 들어왔어요. 본안 소송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요.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하는 게 뭐예요? 원고가 한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원고는요.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원고는 자신의 실질적인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가구제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피고가 하는 건 뭡니까? 본안 소송 절차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서 피고가 하는 건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처분 사유를 바꾸려고 들 겁니다. 그쵸? 여기서 나오는 건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예, 처사 추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예, 취소는 원고 피고 나왔죠? 그럼 제3자 들어가, 소송 당사자 말고 제3자. 제3자가 하는 건 뭘 하게 됩니까? 소송 참가하게 되겠죠. 네, 소송을 참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본안 심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본안 심리는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심리입니다. 심리에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당사자주의입니다. 그쵸? 당사자주의 얘기 나오면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본안 심리하면서 언제의 법령 상태 그리고 언제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처분의 위법적 법을 판단할 것인가 기준 시의 문제가 등장을 하죠. 이게 바로 위법성 판단 기준 시 문제입니다. 위법성 판단 기준 시. 그 다음 소송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소송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변경, 소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예, 소 변경, 병합 빼고 변경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변경은 교환적 변경입니다. 추가적 변경이 아닙니다. 변경을 하는데 추가적 변경이란 건 뭐예요? 소의 병합을 말하는 겁니다. 병합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추가하는 거니까 병합 문제가 되고 우리가 말하는 변경은 교환적 변경입니다. 예, 순서대로 하나씩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원고가 신청할 수 있는 가구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예, 소송을 제기하긴 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3개월 영업정지가 나왔습니다. 처분 나오고 나서 바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집행정지 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지기간은 계속 카운팅되고 있겠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계속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버리게 되면 3개월은 며칠이라고 했어요? 3개월은 31일, 30일, 31일 더하면 92일? 그게 아니라고 했죠? 예, 법에는 1개월 이코로 30이다라고 규정을 해놓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1개월은 무조건 30일입니다. 그러면 3개월, 90일이 지나버리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소멸되겠죠? 네. 그러면 본안 판결 나올 수 있겠어요? 영업정지가 위법하잖아요. 취소 판결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잖아.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뭔데?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이미 효력은 소멸됐지 않습니까? 각하돼 버립니다. 본안 판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상황 말고 거부당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업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거부를 당하고 소송 도중에 내가 원하는 건 뭐죠? 내가 원하는 건 소송 도중에도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소송 기간 중에 임시적으로 권리구제를 받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바로 가구제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본안 소송 기간 중에 임시적인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적인 권리구제를 받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문제로 보통 연결이 되더라 이거예요. 본안 판결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본안 판결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협의의 소액이 깨져가지고 각하돼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본안 판결은 받을 수 있나?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내가 이긴다고 했을 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다 연결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철거 명령이 나왔어요. 우리 집을 철거하라고 철거 명령이 나왔는데 철거 명령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취소를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행정지라는 가구제 걸어놓지 않는다면요. 나는 어떤 상태죠? 이미 철거 의무는 부과되어 있는 상태고 내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 들어가게 될 거고 처음에 빨리 자진 철거하라니까 라고 하면서 계고가 들어올 겁니다. 야, 너 시간 한번 또 줬는데 아직도 철거 안 하니? 라고 하면서 영장 통지가 들어옵니다.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라고 불러요. 영장이 옵니다. 영장이 온다는 것은 이제 철거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대집행이 실행됩니다. 강제 철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철거 명령에 대한 소송을 왜 제기했습니까? 우리 집을 철거당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이 강제 철거가 종료가 돼버리면 어때요? 이겨봐야 소용없는 상황이 오죠? 내가 철거 명령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상회복될 수 있습니까? 원상회복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법원은 이 소송을 계속하겠습니까? 야, 사건 끝났다. 그만하자. 하고 돌려보내겠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협의의 소익이 없어서 각하돼 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가구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 대부분 어디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각하 판결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각하 판결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우리가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죠. 이겨서 철거당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소 판결의 실효성 확보라거나 또는 본안 판결의 확보라거나 아니면 예, 협의의 수익을 유지한다라거나 이런 말들은 가구제에서 다 같은 말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다시요. 승소 판결의 실효성 확보 이겨봐야 소용없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거죠. 본안 판결의 확보, 각하되지 않도록 만들어둔다라는 거죠. 협의의 소익 유지, 결국 이거는 협의의 소익을 유지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가구제 수단으로 무엇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까? 23조의 집행정지를 규정해 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임시적인 권리구제 수단은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집행정지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가처분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개념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 다음 가구제라는 거는요, 적극적 형성소송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여러분 취소소송하고요 적극적 형성소송하고 먼저 비교를 해볼까요?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소송법 29조 1항에 보면은 취소 판결이 나오면 형성력이 인정된다라고 돼 있어요. 법률관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취소 판결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바뀌는 힘, 형성력을 갖추고 있대요. 인용 판결의 형성력이 인정되면 그 소송은 형성소송이죠. 네, 취소송은 형성소송입니다. 과세처분이 나왔어요. 나는 이미 납세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취소 판결을 받았어요. 납세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예, 권리관계가 바뀌었죠. 취소송은 분명히 형성소송이네요. 적극적 형성소송도 형성소송입니까? 역시 그것도 형성소송이죠. 이름 자체가 형성소송이에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를 했어요. 뭐야. 그래서 적극적 형성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이 뭘 해줘요? 형성판결, 적극적인 형성판결을 해줍니다. 그걸 뭐라 불러요? 처분판결이죠. 행정심판에서는 의무행심판에 어떤 게 있어요? 처분재결이라는 게 있죠. 예, 소송에서 처분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법원이 영업허가 처분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난 어때요? 영업권이 없다가 영업권이 생겼죠. 법률관계 바뀌었죠. 그러면 취소소송도 마찬가지, 적극적 형성소송도 마찬가지, 둘 다 형성소송이죠. 둘의 차이는 뭡니까? 취소송은 기존의 법률관계로 바꾸는 거예요. 그 처분이 있기 전의 법률관계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기존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소극적 형성소송입니다. 소극적 형성 판결만 가능하죠. 소극적 형성력만 갖추고 있습니다. 적극적 형성소송은 어때요?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드는 판결을 하게 되죠. 네, 이거는 적극적 형성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판결, 적극적 형성력이 인정되죠. 이건 소극적이고 이건 적극적입니다. 똑같이 비교하세요. 집행정지와 가처분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 어때요? 얘도 역시 형성력이 인정돼요. 어디 있어요? 29조 2항에 있습니다. 29조 2항에는 1항에는 취소 판결의 대세효, 2항에는 집행정지의 대세효에 대한 규정이 있고, 대세효라는 것은 그 형성력을 누구한테? 제3자한테까지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대세효는 형성력을 바탕으로 해서 인정되는 거죠. 형성력의 일내용이에요. 그럼 형성력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도 형성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네, 영업정지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주변에서 저한테 영업정지 받았다고 깨달라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쉬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집행정지랑 달리 실제로는 영업정지도 집행정지가 걸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에 따르면 안 걸리거든요.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데 보통 걸립니다. 그래요. 영업정지에 대한 내가 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행정지 받았어요. 안 받았을 때하고 받았을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본안소송 기간 중에 집행정지를 안 받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계속 있죠? 나한테는요, 정지기간 중 영업하면 안 되는 금지 의무 부과되고 있죠. 의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집행정지 걸어버리면 어때요? 소송 도중에 나 영업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의무 부분이 제거됩니다. 그래요. 집행정지 결정도 분명히 형성력이 있네요. 그러면요, 방금 얘기했던 거 적극적 형성소송과 똑같이 한번 연결시켜보세요. 영업허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거부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했어요. 취소송을 제기하는 상태에서 내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가처분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거예요. 언제까지? 종기가 붙어 있겠죠? 기한이 붙어 있을 겁니다.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한다. 이게 가처분이잖아요. 임시적 처분. 그렇죠? 가처분, 임시적 처분. 적극적 형사소송이랑 똑같죠?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나한테 영업권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인정이 되고 있어요. 집행정지는 소극적 형성력만, 가처분은 적극적 형성력이 인정이 되고 있죠. 이겁니다. 집행정지와 가처분의 문제는 취소송과 적극적 형성소송의 문제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소극적 권리구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후자를 우리가 적극적 권리구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쉽게 들어가 보세요.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뭐만 있습니까? 23조에 소극적 권리구제 방법으로서 집행정지만 있어요. 여러분, 대는 소를 포함하고 소는 대를 배제합니다. 더 큰 게 인정되면 더 작은 건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 더 작은 것만 인정되면 더 큰 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쉬운 얘기죠? 너 대학교 나왔니? 응, 나 대학교 나왔어. 그럼 더 작은 건 뭐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나온 거죠. 너 학교 어디까지 나왔니? 나 고등학교. 대학교 안 나온 거죠. 그죠? 대는 소를 포함하지만 소는 대를 배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때요? 가처분하고 집행정지는 어느 게 대고 어느 게 소예요? 어느 게 더 엄격하냐 이겁니다. 엄격하면 대죠. 가처분이 대가 되는 거예요. 집행정지만 우리 행정소송법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소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대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통설 판례는 어떻게 봐요? 가처분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는 집행정지로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처분에 대한 얘기는 법원의 판결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간이 되겠네요. 예, 집행정지. 우선 어떨 때 집행정지 나오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나온다고요? 중대장님을 떠올리시면 되죠. 중대장님이 행군을 하시다가 설사가 나시면 되는 겁니다. 배가 아파요. 그만합시다. 행군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쵸? 빨리 돌아가자. 본대로 빨리 돌아가서 화장실 가자라는 겁니다. 복명복창을 시켰습니다. 집행정지하라고. 본대 회급 복명입니다. 본대 회급 복명. 본은 뭡니까?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입니다. 우선은 취소송이 있어야 됩니다. 본체 소송이 있어야지 그 본체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구제 수단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본체 소송에서의 권리를 보전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가구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보전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예, 우선 본체 소송이 있어야겠네요. 적법하게. 그리고 지금도 있어야겠죠.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이죠. 대,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입니다. 그럼 집행정지는 소극적 형성력만 인정된다고 했죠? 소극적 형성력이라는 건 뭐야? 처분이 없는 거랑 같은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선 처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처분이 있어야지 처분이 없는 거랑 같은 상태를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부작위는 안 됩니다. 처분이 없는 거랑 같은 상태를 만든다는 것은 그 처분의 효력이 없는 거랑 같은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작위는 안 되고요. 그 다음 효력도 실효되지 않고 현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본대 회. 회는 뭐예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네, 전 돈을 제일 좋아해요. 네,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든 생활을 지난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커피도 못 사 먹어가지고 맨날 들고 다니는 이유가 이제 행복해서 그래요. 나이가 100만 잔도 사 먹을 수 있어 이제. 네, 그래서 100만 잔 못 사나? 네, 아무튼 간에 네. 돈이 있으면 좋죠. 돈 주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게 자본주의 사회죠. 그래서 회복될 수 있는 손해는 금전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손해입니다. 금전으로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우리가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원칙은 그렇고요. 플러스 알파도 있죠.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그런데 그것이 너무 중대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좀 넓게 인정해서 포함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심판법 30조의 집행정지가 있는데, 거기는 원래부터 넓게 인정하려고 중대한 손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플러스 알파 인정.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예, 플러스 알파 인정 중대한 손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본대회 급은 뭐예요? 긴급한 필요입니다. 아 진짜 심각한 손해가 발생해요. 그 처분 그냥 두면 내가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를 일인데 그때까지 하면 너무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다니까. 그런데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집행력을 걸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발생할 가능성이 0.1%입니다. 이럴 땐 인정할 수 없어요.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렇게 심각한 손해인데요. 발생할 가능성 100%입니다. 언제 발생해요? 본안 판결 끝나고 나서. 아 그럼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건 뭐예요? 시간상 급박성입니다.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과 시간상 급박성 합쳐서 긴급한 필요라고 합니다. 긴급한이 예, 시간상 급박성이 되고 필요가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되고 긴급한 필요, 긴급한 슬래시 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본대회급, 그 다음 복은 뭐야? 복. 본대회급 복명. 공공복리입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23조 1항에 보게 되면 예, 원칙이 뭡니까? 정지가 원칙입니까? 부정지가 원칙입니까? 부정지가 원칙이야. 그럼 집행정지는 예외를 인정하는 거야. 뭐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는 거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무엇을 보장하기 위한 거야? 사익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처분을 그냥 그대로 둬야 하는 공익이 그보다 훨씬 큰 경우라고 하게 되면 물론 사익도 되게 심각하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네. 사익도 되게 심각한데 그보다 공익이 더 크다면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집행정지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명. 명은 뭐예요?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 우리 지금 집행정지 가구제 얘기 왜 하는 거라고요?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고요. 승소 판결의 실효성. 근데 승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아 0%.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기업들은 이런 짓 많이 하죠. 처분받으면 우선 걸어. 그쵸? 우선 걸어요. 우선 걸고 나서 집행정지 걸어놔. 그 다음 이제 그쪽 사업 안 해. 그쵸? 정산시켜요. 시간 버는 거예요. 시간 버는 거. 예. 근데 100% 얘가 잘못한 거야. 이럴 때 집행정지 받아주면 안 돼요.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어떻게 돼? 집행정지는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게 문제가 된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법에 있어요. 예, 그래서 1, 2, 3, 4는 적극적 요건이에요. 갖춰지면 집행정지가 나와요. 인용결정. 5, 6은 뭐야? 소극적 요건이에요. 이거를 갖추게 되면 집행정지가 안 나와요. 기각결정. 우리 법에는 적극적 요건에 대한 규정이 어디 있어요? 23조 2항. 소극적 요건에 대한 규정이 어디 있어? 23조 3항. 3항 보니까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안 된단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학설 대립이 있죠? 네. 학설문 뭐 간단히 써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집행정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3조 2항에 보니까 단서에 이상한 말을 하고 있네요. 단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집행의 정지나 절차의 속행정지로 불가능할 때만 효력의 정지를 인정하자고 되어 있네요. 종류는 3개가 다 떴어요. 이미 집행의 정지, 절차의 속행정지, 효력의 정지.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2개입니다. 집행의 정지냐 절차의 속행정지냐 이걸로 되느냐. 이게 조금 강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항상 보충성입니다. 모든 건 조금 더 낮은 걸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해결하고요. 그걸로 안 되면 좀 더 강도를 높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의 정지나 절차의 속행정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걸로 끝내요. 이걸 안 되면 아예 효력을 없는 걸로 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세 개 모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처분은 일시정지된 거랑 똑같은 상태를 만들기는 다 매한가지입니다. 일시정지된 상태랑 똑같이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집행을 정지시키든 절차를 속행정지시키든 효력을 정지시키든 처분은 현재 없는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여기에 철거 명령이 있더라 이거예요. 철거 명령이 나오면 이게 위법은 해요. 위법은 하지만은 뭐가 존재합니까? 공정력이 존재하죠. 그럼 얘는 뭐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면은 예,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죠. 효력은 효과 연결. 효과는 뭐예요? 의무가 부과되고 있네요. 철거 의무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소송을 제기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행정지를 걸지 않으면 나는 철거 의무를 현재 뭐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까?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야, 너 왜 의무 불이행하니? 라고 하면서 국가는 뭐 들어오겠어요?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불러요. 강제력이 들어올 겁니다. 그쵸? 강제력이 들어올 거예요. 사법관계와 달리 공법관계에서는 국가가 뭘 행사할 수 있어? 자력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법관계는 법원으로 뛰어가야 되지만 국가는 직접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력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와요? 행정, 대집행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제가 맨날 행정, 대집행 얘기한지는 아시겠죠?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법전엔 행정, 대집행이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법전엔 행정, 대집행 빼면 딴 걸로 바꾸겠습니다. 네. 여기서 들어가면 뭐 한다고? 한 번 더 자진 철거할 수 있는 시간 줄게, 개고. 아, 너 그런데도 계속 철거를 안 하는구나. 이제 철거할게 알려주는 거예요. 영장. 영장 통지. 그 다음에 나 너한테 영장 보냈다. 넌 이제 죽었어. 강제 철거. 대집행. 실행. 야, 이거 원래 네 돈으로 철거했어야 되는 건데 내 돈으로 철거했다? 그 돈 내놔 임마. 비용. 징수.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례 풀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고요. 어쨌든 예 전부 처분입니다. 전부 처분이에요. 예. 그러면 전부 처분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소송 제기해봐요. 이렇게 내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를 걸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해봐요.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나서 집행정지를 걸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집행에 정지가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절차에 속행정지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계고, 영장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징수라는 것은 예, 일련의 단계적 절차를 예, 거치고 있고 국민은 이것을 무엇으로 본다?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철거 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소송 도중에 저런 일이 발생해. 제일 무서운 친구가 누구야? 얘가 제일 무서운 친구야. 강제 철거가 들어와서 폭삭. 이래버리면 이 소송은 소용이 없는 거죠. 각하돼 버린다고 했어요. 그쵸? 철거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이미 철거가 강제 철거 끝났어. 그럼 이 소송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저기까지 도달하는 걸 막기 위한 거야. 그러면 소송을 이렇게 제기했을 때 저기까지 도달하는 걸 막는 거는 이거 시작을 막는 거예요. 이 시작을 막는 겁니다. 뭐지요? 집행력 행사를 막는 겁니다. 행정 대집행이라는 집행력 행사를 막기 위한 게 집행의 정지예요. 집행력 행사를 막는다. 여기서 나오는 건 바로 뭐라고? 집행의 정지. 집행의 정지가 된다. 여기서 나오는 건 뭐야? 절차가 계속돼서 여기까지 가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절차의 속행정지입니다. 절차의 속행정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교도소를 이송 조치를 했다라거나 이럴 때는 뭐 특별히 어떤 집행력 행사가 결부되지가 않아요. 특별히 어떤 일련의 단계적 절차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효력의 정지, 보충적으로 효력의 정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집행정지의 종류와 그리고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집행정지에도 예, 요건 중에 신청요건이라는 게 있고 본안요건이라는 게 있고 나눠질 수 있어요. 우리 취소송에서 소송요건이라는 절차요건이 있죠. 그리고 본안요건이 있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집행정지는 보전소송이고 이거 역시도 소송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절차요건이라는 게 있고 실체요건이라는 게 있고 나눠지겠죠. 소송에서의 절차요건, 소송요건, 집행정지의 절차요건은 신청요건입니다. 네, 신청요건 취소의 대상적격 논의가 있듯이 집행정지의 대상적격 논의가 있습니까? 있죠. 그게 바로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에요. 두 번째 요건이었던 거, 적극적 요건, 대상적격입니다. 취소에서 원고적격에 있다면 집행정지에는 심판에는 뭐 있어? 심판에는 청구인 적격이 있지. 집행정지에는 신청인 적격이라는 게 있겠죠. 신청인 적격.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피고 적격 있으면 피청구인 적격이 있고 여기는 피신청인 적격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고 적격이 인정되면 신청인 적격이 그냥 당연히 인정되거든요. 그 다음 피고 적격이 인정되면 그 피고가 집행정지 피신청인이에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 소송에는 협의의 소익이 있고 심판에는 협의의 심판 이익이 있고 집행정지에는 뭐가 있어? 신청의 이익이 있어요. 신청의 이익이. 이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항상 거부처분으로 나온다고 했죠. 거부처분 쪽에서 집행정지 과연 될까? 여기서 신청의 이익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의 문제는 여러분들 뭐랑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적극적 작용인지 소극적 작용인지, 그리고 적극적 구제수단인지 소극적 구제수단인지 이 문제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 행정작용이 있습니다. 적극적 행정작용이에요. 여기는 뭘 가지고? 행정작용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행정작용, 그리고 이제 소극적 행정작용이 있습니다. 적극과 소극은 무슨 차이예요?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킨다.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물론 말이에요. 우리가 다툰다라고 했으니까 예, 이건 뭐가 돼요? 수익이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침익이 되겠죠? 침익적으로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는 거고요. 법률관계 변동을 안 발생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난 뭘 해달라고 한 거야?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한 건데 수익적 방향으로 법률관계를 안 바꿔주는 거예요. 뭐지 이거? 거부부작위. 그쵸? 거부부작위. 위에는 방어소송, 밑에는 요구소송. 요구소송은 거부부작위.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예, 적극적 구제, 소극 먼저 쓸까요? 똑같이 쓰죠 뭐. 적극적 구제수단과 소극적 구제수단. 이거는요 권리구제수단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권리구제 방법, 권리구제수단입니다. 예, 적극적 구제수단이란 건 뭐고 소극적 구제수단이란 건 뭐예요? 이건 새로운 법률관계, 이건 기존의 법률관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이거는 기존의 법률관계로 되돌려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근데 과세처분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법률관계에 뭘 만들어줘야 돼요? 과세를 좀 더 높여줄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 없애주는 거예요.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주는 게 그게 권리구제예요. 여기는 이런 논의가 안 나오죠. 이런 문제가 없고 여기는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과세처분이 나왔다.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취소송을 통해 제거를 해버렸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럼 해결이 되는 겁니다. 누구랑 누구랑 만났나요? 적극과 소극이 만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 소극적 구제수단입니다.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영업허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냈습니다. 여기서는 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얘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그 영업허가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업허가가 나올 수 있어야지만 권리구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적극적 구제수단을 우리가 본체 소송 쪽으로 생각하면요. 물론 적극적 형성소송 얘기를 아까 하긴 했지만 주로 문제가 나오는 건 의무이행소송 쪽으로 많이 나오니까 알겠어요? 예, 새로운 법률관계 만들기 이거요. 그래서 의무이행소송 쪽으로 많이 나오니까 본체 소송 쪽에서의 뭐요? 예, 의무이행소송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예, 물론 적극적 형성 소송과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시켜서 형성 소송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건 본체 소송입니다. 그 다음 보전 소송에서는요 적극적 구제 방법으로 뭐가 존재한다? 가처분. 물론 행정심판에서는 그거를 임시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거예요. 행정심판법 31조 이렇게 돼 있죠. 거기는 있고 소송법에는 없고, 그죠? 그럼 여기서 소극적 구제 방법이라고 하면 본체 소송에서는요, 취소 소송이라고 했죠, 아까 얘기한 부분이에요. 네, 그다음 보전 소송에서는요, 가구제는 집행 정지라고 했죠. 소송입니다. 지금 심판 버리시고요. 소송만 갖고 생각하세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행정소송법에 없어요. 그쵸? 행정소송법에 이게 없더라 이거야. 행정소송법에 이것만 있더라 이거야. 그럼 어때? 위의 부분, 여기서는 행정소송법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죠. 이걸로 다 해결되죠. 적극적 행정작용, 방어소송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밑에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없죠? 그러면 과연 이런 걸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의무행위성 인정 여부, 가처분 허용 여부,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네, 그게 이쪽 부분이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건 뭘 말하는 거야?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이와 같은 소극적 작용에 대해서 이 소극적 구제 방법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해결이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실익입니다. 실익. 과연 여기다가 취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을까요? 과연 여기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실익이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겠죠? 이 소극적 구제 방법을 어디로 수렴시켜야 됩니까? 일로 보내줘야 되겠죠. 얘가 비록 생겨먹기로는 취소소송이지만, 비록 생겨먹기로는 집행정지지만, 실질로는 뭐나 마찬가지야. 의무행 소송이나 가처분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이것도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를 일로 보내주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일로 보내준 역할을 재처분 의무라는 기속력으로 연결을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적극적 형성소송, 의무이행 소송, 이거 제기하면 내가 원하는 영업허가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면 바로 받을 수는 없지만, 조금 우회적이고 시간은 걸리지만 어쨌든 받을 수 있다면 그래도 뭐 해볼 만한 싸움이죠. 그게 바로 거부처분 취소이 되는 거예요. 거부처분 취소에 재처분 의무가 없더라면 과연 의미 있을까요? 제가 매번 어떻게 설명드리나요? 노무사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어요. 나는 100점을 맞았는데 떨어졌어요. 그쵸?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네. 저와 여기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네. 네. 항상 그런 관계죠. 그쵸? 네. 나는 학생이 제일 많고, 그죠? 네. 뭐 연기 때는 또 전체 1등을 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1등 뺏기고 2등이지만, 네. 하지만 뭐야? 항상 조그만 강의실, 항상 수업대로 안 되고, 뭐 항상 이런 문제는 매번 생겨요. 아씨, 나 100점 맞았는데 왜 떨어뜨리니?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야. 불합격 처분을 받았잖아 내가, 그쵸? 예,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 라고 하면서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어요. 법원에서 그래, 넌 100점이었네. 불합격 처분, 거부처분에 대한 뭘 해줬어요? 취소 판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삶이 나아지셨나요?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는 거잖아요, 그쵸? 불합격 처분이 제거되면 난 뭐가 됐어요? 예, 자물쇠 반 실온이 된 거예요 다시, 그쵸? 난 또 수험생이 됐어요. 행복하세요? 하나도 안 행복하잖아. 그쵸? 뭐가 필요해요? 재처분 의무가 필요한 거죠. 판결의 취지가 뭐야? 얘는 합격할 만한 놈이 맞다라는 거야. 판결의 취지죠. 얘한테 뭘 줘야 돼? 합격 처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처분 아니겠습니까? 재처분이 없다면 그 소송도 아무런 무의미한 소송이 돼버리겠죠. 실익이 없어요. 무슨 문제다? 협의의 소익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협의의 소익 문제가. 소극과 소극이 만났다 이거야. 그러면 원래는 소극과 적극이 만났어야 된다 이거야. 얘를 일로 보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거부처분입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죠. 거부처분입니다. 여기다가 취소소송이라는 걸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심판도 그냥 한번 포함시켜 볼까요? 심판도 한번 가봅시다. 취소 심판입니다. 소송도 심판도 집행정지 모두 있죠. 어디 있어요? 23조에 심판은 30조에 집행정지가 있죠. 집행정지입니다. 전부 다 뭡니까? 처분의 효력을 없었던,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소극적 형성력만 인정되는 놈들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이겼어요. 여기선 뭐가 나와요?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냥 인용이라고 써볼까요? 인용 판결 나왔어. 거부처분 제거해버렸어. 인용 재결 나왔어. 거부처분 제거해버렸어. 인용 결정 나왔어. 거부처분 제거해버렸어요. 의미 없죠? 여기서 필요한 건 바로 뭐야? 재처분 의무. 재처분 의무가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되면 어떻고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인정이 되면 각하되지 않겠죠. 그쵸? 네. 각하되지 않아요.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실익이 없어요. 각하되어 버리겠죠.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이 효력으로 재처분의 의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이 효력은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속력이죠. 기속력. 인용 판결, 인용 재결, 인용 결정에 따른 취지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될 의무, 기속력. 재처분의 의무 인정되냐 안 되냐? 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이 된다. 얘는요? 될 수도 안 될 수도.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정이 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재처분 의무 넌 누구니? 얘는 적극적 의무예요. 적극적 의무는 바로 뭡니까? 자기 의무입니다. 자기 의무. 해서는 안 되는 의무, 부자기 의무. 이거는 우리가 소극적 의무라고 불러요.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 그런 걸 우리가 적극적 의무라고 부릅니다. 자기 의무,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저런 적극적 의무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명문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돼. 여기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예,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얘 같은 게 소송, 이거 두 개 다 X는 X인데, 소송 쪽하고, 심판 쪽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요. 끌어들일 친구하고, 그 다음에 끌어들일 대상이 있느냐, 예, 이런 걸 생각해보시면, 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재처분 의무가 있습니까? 30조 2항에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얘네가 같은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있으면 그걸 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기는요. 거부처분 취소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있으면 그걸 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는 30조 2항에 있어요. 거부처분 취소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는 없어요. 뭐만 있나요? 심판법 49조 2항에 보면 의무 이행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만 있지 취소 심판 쪽에 재처분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끌어들이죠? 집행정지를 못 데리고 와요. 뭘 못 데리고 와? 재처분 의무를 못 데리고 온단 말이야. 얘는 갖고 올 건 있어. 갖고 올 건 있는데 이걸 못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야? 23조 6항입니다. 이놈이죠. 이놈이에요. 23조 6항에서는 뭐만 준용한다? 30조 1항만 준용한다. 30조 1항. 소는 대를 배제한다. 일반적 기속력 규정입니다. 어느 게 대야? 더 센 게 대야. 센 거는 적극적 의무죠. 소극적 의무, 일반적 기속력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적극적 의무, 재처분 의무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 왜 굳이 30조라고 안 하고 30조 1항만 준용한다라고 했냐고. 30조 2항은 배제할 거니까 못 데리고 온다는 거야. 못 데리고 온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예, 재처분 의무가 없어요. 얘는 어떻습니까? 인정이 된다라고 보는 친구는 요거는 판례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미친 거예요. 예. 다른 데선 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만 그래요. 적극적 의무를 명문 규정도 없이 일반적 기속력 규정만 갖고 그냥 인정하자라고 억지 주장 여기에서만 이루고 있어요. 판례가 다른 데선 이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충돌입니다. 판례 충돌입니다. 그래서 다수설은 일로 보죠. 다수설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49조 2항. 49조 2항은 의무 이행 재결의 재처분 의무지. 이게 거부처분 취소 재결의 재처분 의무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건 뭔데요? 취소 심판이잖아요. 취소 재결의 재처분 의무가 아니에요. 처분 명령 재결이라는 의무이행 심판 쪽에 있어서의 재처분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 안 되고 인정 안 돼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어요. 그럼 무슨 판결 나와? 본안 판결 나오지. 그쵸? 각각 판결 안 나와요. 그러면 거부처분 취소 심판 들어갔어요. 무슨 판결 나와? 무슨 재결 나와? 각하 재결 나오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들어갔어요. 그럼 무슨 결정 나와? 각하 결정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각하되지 않아요. 얘는요, 각하되고요. 얘는요, 각하되는데 뭐가 인정되는 거다? 얘는 협의의 소익이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익. 얘는요, 협의의 심판 이익이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실익. 얘는요,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실익. 인정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고 인정이 되고. 이 부분입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논의는 이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기가 제일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네. 네, 가장 좀 시간 좀 걸리는 거 가구제 하나 끝냈고요. 그 다음에 15분 쉬었다가 11시 45분에 소문서의 추가 변경부터 해서 간단하게 하나씩 짚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교부는 저쪽 지우지 마시고 여기만 지워주세요. 조금만 두시고 1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